오늘 딸아이 졸업식을 했어요. 딸아이 졸업식을 하고 집사람이 허락해줘가지고 운동을 갔다 왔는데 잠시 후 왠지 모르게 그런 날 있잖아요. 집사람한테 고마운 날? 고맙더라고요. 그 어린이집 내내 일하랴, 애들 등원하랴, 뭐 어린이집 기념일 챙기랴, 그렇게 무사무탈하게 어린이집 졸업을 시켜준 집사람한테 고마운 마음에 이제 운동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꽃을 사가려고 합니다. 꽃 사주면 좋아할까요? 아니 사실 명품 가방도 사주고는 싶은데 그거는 제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. 꽃 한 송이는 아니고 가서 한번 보려고요. 전화를 해봤는데 꽃 자판기가 있대요. 해주 자판기 어떤 예쁜 꽃들이 있을지 보고 꽃 사주려고 합니다. 좋아하는지 모르겠네. 또 웬 꽃이야? 돈으로 줘! 이러는 거 아니야? 그래도 진짜 고마운 마음 담아서 꽃을 전달해 주려고 합니다.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 진짜 감사합니다. 진짜 쉬운 거 아닌데 그렇게 졸업까지 시켜줘서 너무 고맙네요. 그래, 어떤 꽃이 있을지 한번 같이 보실게요. 정조 씨 어디 있는 거죠? 죄송해요. 제가 압구정에 들어 있거든요. 꽃집이 저 압구정인 줄 알았어요. 아이고, 죄송해요. 네네. 정말 죄송합니다. 아니, 네네. 아니, 그 꽃 자판기가 압구정에 있는 거라고. 저는 압구정이랑 거리가 아주 먼데 일산인데 다른 꽃집 없나? 아, 다른 꽃집을 찾아 헤매보겠습니다. 오, 꽃집을 찾았습니다. 어? 2층에 있어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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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색? 아, 예, 여기 꽃집 앞인데 혹시 꽃 살 수 있을까요? 아, 중산점 앞입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지금 내려와 주신대요. 어떤 꽃을 사야 될지. 여기 매주 예쁜 꽃이 많이 있죠? 싸고 예쁜 꽃을 사야 할 텐데. 아, 꽃? 아, 집사람이 그, 카메라 좀 찍어도 될까요? 안 찍고 저만 찍을게요. 집사람이 그거 애기 졸업시켜가지고 고생했다고 꽃 주려고 하는데. 어, 드라이플란 거야, 이거는? 네네, 요거는 이제 몇 살이죠? 아, 집사람 주려고요, 집사람. 아, 집사람이 졸업. 아, 애기 졸업시켰다고, 고생했다고. 집사람한테. 예, 예, 선물하고 싶어. 그냥. 집에다 장식하는 이런 것도 괜찮고요. 아니, 혹시 수국이나 장미 좋아하는데 있나요? 후리지아도 괜찮아요. 저 가격 어떻게 해요? 요건 3만 5천. 현금하면. 현금해도 지금이 3만 시즌이라서 아니야. 아, 3만 안 돼? 네, 시즌이라서. 아, 진짜? 옷값은 못 갖고. 3만 5천에서 샀다고 혼날 것 같은데? 네, 그냥 뭐 가서 3만 원이라고 얘기하세요. 이 향이 있어갖고. 그래요? 싱싱하잖아요. 그거 주세요, 그러면. 네. 냄새 한번 맡아보시고. 이게 좋아. 오. 향이 좋기 때문에 좋아할 거예요. 알겠습니다. 이걸로 포장해주세요. 네. 따란! 어, 잘 보이나? 근데 또 이제 꽃만 사갈 수 없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는 회를 포장을 왔습니다. 또 회를 짜자잔. 이게 회랑 애기 꽃이랑. 근데 지난번에 회랑 꽃을 치킨이랑 꽃을 사줬는데 치킨을 더 좋아하던데. 어떤 걸 좋아할지 한번 가볼게요. 이제 꽃과 회를 사서 가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생각에는 회를 좋아할 것 같아요, 꽃을 좋아할 것 같아요? 아, 그리고 뭐 좀 인위적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
일단 집사람한테 연락을 해놓을 거예요. 여보, 카메라 좀 켜봐. 뭔가 기대를 하겠죠? 기대를 하겠죠? 근데 아마 꽃이라고는 생각 못할 것 같아. 그 생생한 리액션의 현장을 담기 위해서. 아, 얘기 넣을게요. 집사람한테 이따가 집에 도착해서, 여보, 카메라 켜놓고 있어. 이렇게 할게요. 띵동거리 할게요. 기분이 정말 좋아요. 아니, 지금 꽃집에 세 개를 돌았어요. 처음에 연락한 데는 이제 착각하셔서 무인 그 자판기가 없었던 거고, 두 번째 집은 8시 반쯤에 도착하신대요. 8시 반쯤 도착하신다 해가지고 어려웠고, 세 번째 집은 다행히 저기 위층에 계신다 해가지고, 아 근데 좀 깎아보려고 했는데 지금 시즌이 졸업 시즌이라 꽃값을 깎기가 힘들었어요. 그래도 뭐 집사람한테 저 꽃집 사장님이 집사람한테 3만원을 샀다고 하는데 3만원 사라고 했 3만원이라고 하라고 했다고 얘기하면 되려나? 아 어쨌든 기분이 너무 좋네요. 지금 집사람 얼마나 좋아할지 생각하면은 가볼게요. 자 이제 주차를 다 마쳤고요. 뭐 집사람 연락을 해보겠습니다. 어, 구문 끝났어? 당신도 이제 그 면담해야 돼? 그래야 말을 하지. 아, 그러면 그 끝나면 전화 줘. 오케이. 왜? 아 밑에 있는데. 응. 괜히 또 마주 이렇게 또 이렇게 겹칠까봐 우선. 차라리 아 그래 알았어. 응, 끝나면 바로 전화 줘. 금방 끝난다며. 애들이 구몬하고 있어가지고 아니 또 이제 꽃이랑 회 들고 갔는데 이제 구몬 선생님이 딱 나와버리면 당황스럽잖아. 그래가지고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. 아 이거 연애 때 이후로 이러고 또 이렇게 또 해보기엔 처음인 것 같은데. 나도 괜히 설레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설레네요. 받고 얼마나 좋아할지. 이게 돈이 진짜 많으면 좋은데 하... 그 나름의 행복이 또 있는 것 같아요. 꽃 이렇게 한 다발로 되게 행복해질 수 있는. 제가 결혼한 이유라고 해야 되나? 우리 집사람은 꽃 하나라도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결혼한 게 있어요. 뭐 물론 나도 꽃 하나로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유?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서로 결혼을 했겠지만,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집에 꽃 하나 사들고 가보세요. 그리고 가는 동안 한번 생각해보세요.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꽃을 받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. 그러면은 그 표정이 내 얼굴에 딱 나타나요. 어떤 표정 지을지 생각해보면 딱 나타나는 것 같아요. 아, 근데 좀 오래 걸리네요. 오늘 8시 끝나는 건데 오늘 구문 선생님이 좀 더 열정적으로 수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. 응, 카메라 켜놔. 띵동할게. 자, 이거는 후레지아라는 꽃이고요. 이거는 회. 이렇게 줄 겁니다. 오, 회 쉬겠다. 회 쉬겠다. 회 쉬겠다.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는 광어회. 특별히 대짜를 시켰습니다. 왜 띵동띵동 하는 거야? 아빠 오셨다, 얘들아. 다녀오셨어요. 카메라는 왜? 내 거야. 고생했어, 애들. 애기 졸업시키느라. 뭐야?
과자 먹을 거야. 사랑해. 뭐야? 이건 당신 좋아하는 방어회. 프리지아네. 오늘은 근데 이게 더 좋다 생각이야 뭔가. 꽃이야? 나는 진짜 꽃이 좋은데. 꽃이야 내가 좋아. 꽃이지 당연해. 얘는 내 속은 안 썩일 거 아니야. 야 빨리 자. 아빠 엄마 파티야. 일기 썼어야 돼? 애들 일기 썼어. 들어가 자 양치하고. 얘들아 양치 시간이다. 고마워. 자, 들어가.